다양한 아트웍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 켈리박입니다. 처음에 제가 데뷔를 했을 때 과연 내가 그린 그림을 누가 구입을 할까? 나에게 컬렉터가 생길까?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. 근데 가방 위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작업을 하면 조금 더 작품을 산다는 것보다는 접근이 쉽지 않을까? 해서 가방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. 이 도자기 오브제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그려진 아트웍들을 다 일일이 제가 직접 작업을 해서 이것도 only one, 하나밖에 없는 것들. 포스트잇이 정말 집안 곳곳에 아무데나 비치가 되어 있어요.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어떤 기분이 들거나 이럴 때 항상 메모를 해놓고 그런 것들이 저는 다 아이디어 스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지만 정작 캔버스에 작업을 할 때는 즉흥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즈가 그렇잖아요. 그래서 내가 재즈에 운명적으로 끌린 게 아니었나. 저는 플렉서블 베지테리언이자 페스코 정도로 유지하고 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포 두부를 이용한 라자니아를 너무너무 간단해서 요리라는 말을 붙이는 게 좀 민망할 정도인데 제가 요즘 자주 해먹고 있어요. 초등학교 때 그리던 동그라미 생활계획표, 저는 그거를 매일 그리거든요. 그냥 노트에다가 스케줄을 적는 것과는 좀 다르게 동그라미가 여기 24시간이 이 원 안에 들어있잖아요. 근데 여기에 딱 점을 찍어서 시간대별로 내가 뭘 했는지 기록을 해보면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도 한눈에 보이고 그거를 보면서 좀 반성도 하고 아니면 아, 오늘은 되게 밸런스를 잘 맞춰서 살았구나 이렇게 저 혼자 이렇게 좀 보기도 하고 물론 지금도 젊고 해보고 싶은 거 많이 해도 되지만 왜 20, 30대 때 하고 싶고 그때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. 그게 타투랑 탈색 점점 더 미루다가는 이러다가 50살 돼서 내가 탈색을 해볼 수도 있겠다. 그러기 전에 빨리 하루빨리 가장 젊을 때 해야겠다. 호기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. 제 꿈은 계속해서 호기심을 간직한 할머니가 되는 거. 그게 그냥 저의 오늘의 꿈이자 내일의 꿈이자 10년 뒤에도 그걸 또 꿈꾸고 있겠죠?